초기 지구는 초록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었을 수 있어요. 고대 미생물들이 햇빛을 흡수하는데 엽록소 외에 분자를 사용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 분자들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보라색 색조를 띠게 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에 한때 두 개의 달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확신합니다. 그중 하나는 가로 1207km 정도 되는 작은 것이었죠. 불행히도 지금 지구의 유일한 자연 위성인 달과 충돌했어요. 최근까지 우리 행성의 궤도를 돌던 물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20CD3라고 불리는 임시 미니달이었죠. 이 작은 우주 암석은 가로가 1m도 안 됐고 1년도 더 전에 우리 궤도 안으로 빨려 들어왔어요. 천문학자들은 미니달이 3월에 지구 궤도를 떠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60톤에서 100톤에 이르는 우주먼지가 매일 우리 행성의 표면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작은 우주 입자들은 대개 먼지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혜성에 의해 방출되는데요. 태양이 이 얼음을 증기로 바꾸면 남은 먼지는 지구로 떨어지죠.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푸른 바다 행성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고 평균 깊이는 4,270m예요. 하지만 모든 물을 동그랗게 모은다면 가로 1,400km로 겨우 텍사스를 덮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바다, 태양, 강, 호수, 만년설, 지하수, 그리고 대기의 작은 물방울까지 다 포함해도요. 지구의 모든 공기, 그러니까 5,140조 톤으로는 약간 더 큰 공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대기의 밀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 공기의 절반은 지구 표면에서 첫 5km 이내에 있죠. 매 20만 년에서 30만 년마다 우리 행성은 자극의 반전을 겪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어나는 과정은 아니에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걸릴 수 있어요. 우린 태양 안에 삽니다. 태양의 대기는 눈에 보이는 표면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지구가 이 별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태양의 대기권 안에 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의 하전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걸려 극지방 근처의 상층 대기에서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캐나다 허드슨만은 중력 이상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지구상의 어떤 곳보다도 중력이 약합니다. 적도에 서 있으면 지구의 두 극 중 한 곳에 서 있는 것보다 무게가 덜 나가요. 화성은 지구 부피의 15%에 불과하고 질량은 10%에 미치지도 않죠. 그래도 여전히 이 붉은 행성과 지구는 거의 비슷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성 표면에 약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태평양은 전 세계 물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단연코 제일 큰 대양이고요. 지구의 모든 대륙들은 태평양 그릇에 쉽게 맞아 들어갈 거예요. 우리 행성의 자전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습니다. 100년당 17밀리초의 느린 속도로 일어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1억 4천만 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상의 하루가 25시간이 될 거예요. 목성의 바다는 물로 만들어 있지 않아요. 금속 수소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의 깊이는 놀랍게도 4만 킬로미터예요. 실제로 지구 둘레와 거의 비슷합니다. 수성에서의 1년은 지구에서의 88일이에요. 또 이 행성은 엄청 찌그러진 궤도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4,500만에서 6,900만 킬로미터까지 다양해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어도 여러분은 시속 1,609km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이 우주를 돌고 있는 속도죠. 동시에 적도에 있으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명왕성의 대기는 외성 표면 위보다, 예를 들어 지구의 대기보다 훨씬 높이 솟아요. 20개 이상의 층이 있는데 모두 차갑고 응축되어 있어요. 메탄가스는 자연적 과정의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가스가 화성 대기 중에 존재하는데 이게 천문학자들을 끝도 없이 혼란스럽게 하죠. 화성은 매년 약 270톤의 메탄을 생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지구 최남단 남극 대륙은 다섯 번째로 큰 대륙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민물 70%와 지구의 얼음 90%를 포함하고 있죠.
남극 대륙도 사막으로 간주됩니다. 이 대륙의 내륙 지역 강수량은 1년에 겨우 5cm 정도예요. 물론 형태는 눈이죠. 수성의 표면은 주름져 있습니다. 철로 된 행성의 핵이 식어 수축했을 때 생긴 거죠. 이 주름은 그 높이가 1.6km에 이를 수 있고 수백 킬로미터에 뻗어 있을 수 있어요. 지구의 많은 암석들은 화성에 기원을 둡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 남극,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발견된 몇몇 운석의 화학적 함량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이 암석들이 화성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태양계에서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수천 개의 소행성이 있어요. 하지만 서로 간격이 매우 넓어요. 여러분이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면 소행성과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개의 가장 큰 소행성들은 질량이 전체 띠의 절반이에요. 그럼에도 그곳의 모든 소행성의 총 무게는 달 무게의 4%에 불과합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분화구가 많은 행성입니다. 이 분화구는 유명한 음악가, 예술가, 작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화성에 있는 마리너 계곡은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이 계곡의 기원은 천문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화성은 활동판 구조를 갖고 있진 않으니까요.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92배예요. 금성은 또한 밀도가 더 높은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운석만이 이 행성의 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땅에 닿기 전에 느려져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 행성은 외핵 안쪽에 흐르는 타는 듯이 뜨거운 액체 금속 덕분에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류를 발생시키고 차례로 자기장을 발생시키죠. 지난 200년간 이 행성의 북극 자성은 약 966km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요즘은 예전보다 더 빨리 이동 중이죠. 1년에 64km 정도인데 몇십 년 전에는 1년에 16km 정도였답니다. 얼음 화산이라고 불리는 명왕성의 화산은 용암이 아닌 얼음을 뱉어내요. 녹은 바위 대신 물, 메탄, 암모니아를 분출하죠. 목성의 질량은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두 배 큽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이에요. 하지만 밀도는 행성의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각은 단단한 금속 핵보다 밀도가 낮죠. 토성의 상층 대기는 여러 구름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은 암모니아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 얼음, 구름이 있고요. 그 밑에는 얼음 황과 차가운 수소층이 있죠. 천왕성은 옆으로 회전해요. 이처럼 특이한 위치에 있게 된 이유는 고대에 있었던 강력한 충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론일 뿐이지만요. 그런데 천왕성은 옆으로 누운 유일한 행성입니다. 금성은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 이유는 소행성이나 다른 우주 물체와의 강력한 충돌 때문일 거예요.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아페투스는 특이한 색을 갖고 있죠. 색이 투톤이에요. 한쪽 면은 약간 어두우며 붉은색이고 다른 쪽은 밝은 색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했어요. 목성의 위성 2호의 표면에는 수백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화산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우주체죠. 이 위성은 용암 호수와 액체 암석의 평야로 덮여 있습니다. 거의 322km까지 유황 덩어리가 뿜어져 나와요. 빛이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가려면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목성의 날이 가장 짧아요. 하루가 9시간 55분이죠. 이렇게 빠른 회전 속도 때문에 행성이 약간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